댄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 인지웅이 과거의 유부남 배우로부터 폭언과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배우 허이제를 옹호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인지웅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허이제의 말이 사실인 이유 나도 많이 봤으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인지훈은 허이제의 주장에 대해 쉽게 가십으로 몰고 갈 얘기가 아니다. 한국 배우계 병폐를 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를 저격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허이제의 말이 거짓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 촬영하다 브레이크 타임에 한두 시간씩 없어지는 배우들이 있다. 둘이서 방 잡고 쉬고 오는 것이라며 이런 건 쉬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찬 배우들이다. 더 웃긴 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지웅은 젊은 배우들끼리는 이런 일이 없다. 30에서 40대 초반과 중년 배우 중에 있다. 별의별 꼴다 봤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이제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일렴돼서 과거 한 드라마 촬영 당시 연인 사이로 호흡을 맞춘 유부남 배우의 A씨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허이제는 A씨가 우리가 연인 같은 느낌이 안 난다더라. 같이 자야 연인처럼 연기가 된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이 허이제와 작품을 찍었던 남자 배우들을 거론하기 시작하자 허이제는 분명 당시에 저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지만 단연코 후배로서 예 없을 만한 일을 한적 없다고 자부한다. 다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마녀사냥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